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신앙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복음 인생을 누립시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해영아 즐거운 복음 인생을 누리자. 시작. 입을 안 벌리시는 분은 주님을 다시 지오라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즐거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달 연속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또 수고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랩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이래 우리를 부르사 언약 성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그 방향에 맞춰서 일심 전심 지속하여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의 축복의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내 잘난 맛에 살든지, 안 그러면 나의 못난 맛에 살면서 힘들어하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 떠난 자들이 걷는 그 길, 고통과 제약 가운데. 참된 행복자가 아닌 가짜 행복자가 되어 멸망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뒤속과 그 부활로 영생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참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즐거운 인생을 사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므로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며 제자들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두 길을 볼수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인생길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던지 아니면 떠나서 불에 던져지던지 둘중 하나라고 우리 주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것은 딱한 가지 때문이죠. 뭘까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뭘까요? 맞아요. 열매죠. 열매를 많이 맺길 원합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농부는 수고, 소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어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권의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본문 1 5장오 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 저와 여러분은 가지다. 우리의 신분이 가지다. 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 숨쉬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무가 과실나무인지, 아니면 어, 이렇게 유실수 나무인지, 열매가 맺혀져 있지만, 그 열매가 먹는 열매인지, 못 먹는 열매인지 알지 못하는, 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금방 알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열매, 알수 있는 방법이 열매인데, 나무에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가 사과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도,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아, 사과나무다. 어, 이거, 배다! 그럼 뭐예요? 배나무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국 전도사님 중에, 어,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이렇게 밭을 보거나, 이렇게 시골길을 딱 가다 보면, 와, 저거 무다! 지금 이때의 무를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저거 저거 배추야 우와, 싱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이 우리가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가다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깻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아, 전사님 이거 깻잎이다. 깻잎이 어, 너무 잘 자네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더니요. 우리 전사님이 왈 목사님 깻잎이 아니라 그건 콩잎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명기었다이리게 하면서 어 분명 깻잎 같았는데그랬더니어 비슷하더라고. 자기는 깻잎인지 콩 이렇게 콩잎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좀 만회하려고 저가다보면 복꽃 같은 게 피어 있는 거예요. 복꽃. 그래서 조금 데 가지만들게 좀 작은데 복꽃이 예쁘게 좀 피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 예쁜 복꽃이 이렇게 작게도 피어 있네요. 제가 복꽃 봐봐 복꽃 봐봐 이렇게 막 기르려 면서 가르켰더니. 목사님, 저는 복꽃이 아니라요, 백꽃이에요. <laughs> 제가 그걸 벌써 서하자미지 웃어서 해서 어, 전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잘 하세요? 전사님이 아 제가 농산 해본 건 아니지만 시골에서 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므로 우리는 포도송이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지마다 열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많이 달려 있고요. 또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조금 생기다가 말기도 하고요. 어떤 가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가지도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한두 가지 이렇게 보자면, 가지가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열매를 맺지 못하던지, 아니면 가지가 썩어 있던지, 아니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 있던지, 결국은 나무 문제가 아니라 가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다 붙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고 무늬만 가지로 나무에 붙어있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로 붙어있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거나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고 불변에 올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또내 자존심에, 내 고정관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6장이 물질 따라서 물질 중심과 11장에 결국 보여주기 위한 성공 중심의 세상과 사단이 좋아하는 예체질예습관 예틀 속에서 주님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안내 안에 내가 그 안에란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은혜 속에 또 보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행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미래와 영광이 우리 예수님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생명을 낳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이 말은 머물라라는 뜻으로 이미 있는 자리에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안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임금인 마게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고하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성량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은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자입니다. 본문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면,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 속에 현존, 현실로 존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왕자, 점령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며 그 권위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사 우리의 혼과 영과 미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와 여러분의 영육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끌어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 왕자에 무엇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만족을 위해 나의 문제와 그 염려 속에 육신적 관심입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말씀을 구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우리 안에 무거운 돌덩어리 근심과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아픈 가시들, 상처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사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 마음의 왕자에 점령되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138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구며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이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이 계십니까? 예수가 내 생활 속에 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무 능력을 못 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멘 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노멘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은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눈만 뜨면 육신적인 것, 인본주의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아무 쓸모 없는 육신 인본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따르르 아 여보세요 그랬더니 야 하나가 날라왔네 뭐가 날라왔을까요 날라왔네 운전하시는 분들 뭐가 날라왔을 것 같아요? 에 예, 교통 규반 통지 어 교통 규반 통지가 날아왔어 나 별로 어긴 거 없는데 아니야 찍혀서 나왔어. 네차 네 번호랑 차 아주 앞에 번호 딱 나와서 41km로 찍혔다. 30km인데 네가 41km로 가서 찍혀서 나왔어. 그래서 삼속에서 어, 바로 열매를 맺더라고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돈을 내야 하는 벌금의 열매를 바로 맺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열매들을 너무나도 많이 맺어요. 그쵸 우리는 이렇게 막 열매들을 맺어가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 5장6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결국은 지옥불에 심판을 받는 불신자들을 상징하지만, 또 다르게 다른 의미로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어 가듯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매분 매시매초마다 매일.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말라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볼 때는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가고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다 아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아주 주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어있는 줄 믿습니다. 가진 우리가 소생 가능성이 있기에 버려지지 않고 이 시간 내일 황금 연휴로 수많은 사람들은 차를 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안 된다면 우리는 어디 있냐면 어느 부엌 아궁이에. 옆에 살포시 앉아 가지고 불에 들어가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 하면서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열매 하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자존심일 수 있고요, 또 경제, 자녀, 인간관계, 부부 문제, 불신앙과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습관과 체질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가지치기 훈련을 하십니다. 오다가 이렇게 어떤 집사님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각방을 써야 된대요. 왜? 여자들이 정말 이렇게 여자들이 화가 나서 죽일 때 이렇게 누구를 많이 죽일 것 같아요? 가족들을 많이 죽인대요. 가족들은 남자들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있잖아요. 무차별 막 살인하죠. 죽이죠. 근데 여자들은 웬만해서는 상처 속에 있는데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던 가정 안에서 살인사건을 이렇게 살인을 좀 많이 하는데, 특히 가족 중에서 남편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바로 화가 나고 잡히게 되어지면 가감 없이, 거침없이.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어, 남편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웃기, 웃기는 말로 나이가 들수록 각방을 쓰고 문을 열고 잔다는 것은 그 위험한 일이다. 막 이러면서 문을 꼭 잠그고 자야 되고 아내의 눈을 이렇게 뜨고 봤다. 그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내, 아내를 쳐다볼 때 공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말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듣고 왔는데 야, 그렇구나. 아. 밥방을 쌓아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문도 잠그고 자야 되는구나.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라는지. 그래서 어,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인간의 이렇게 뇌를 검사해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 감정에 좋은 말을 들은 것은 생각 안 난대요. 그런데 한번 상처 준 말은 10년, 20년이 돼도요. 30년이 돼도 여기에 파고 든다는 거예요. 절 따라 사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기분 좋은 말을 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께 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멘. 예. 네. 어디서 아름답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주시겠어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포커스는요 불에 던진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어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숨쉬는 생명보고의 열매를 많이 맺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값을 주고 받은 것입니다. 날마다 자와 여러분 해야 될게 구원의 감사 속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감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를 보실 때마다 우리 여성 동포들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전기한 하나님의 자녀. 아멘? 아멘. 누가 남편한테 안 들어도 돼요. 자녀한테도 안 들어도 돼요. 물론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안 해준다고 삐질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도 우리 아내가 여보 고생했어. 오, 난 자기가 최고야 이런 말안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고울 보시고 입술로 송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잔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아시죠? 내게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열매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원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요, 내가 열심히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게서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죠.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어떤 열매를 맺어 할까요? 성령의 열매 갈라데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 23절 우리 다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희락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그리고 화평 평안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 즉 착함과 그리고 충성 성실함 속에 그리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암성을 했는데 나와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사랑해야지 사랑 알아 사랑 안 해요 사랑보다는 뭐가 더 먼저 나와요? 미움이 더 나오잖아요 기쁨보다는 짜증이 더 먼저 나오고 오래 참음보다 참지 못하는 게 나오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의 구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또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내게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중보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는 구원받기를 잡전된 자들에게 창세기 3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의 마음의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냥의 열매 중 자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친절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친절은 행실로만 우리가 몸으로서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나타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묵상하며 사년 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심령 속에도 있지만 내눈 속에도 있기를 원하고 내 입술에도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사춘기 청소년들 말 거칠죠. 참도 끝까지 CD, CD, CD가 없으면 말이 안될 정도의 이런 언어 속에 요즘에 우리 이렇게 청소년들 자녀를든 부모님들이 어, 얘들 너무 무서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얼른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이에요. 원래 다 똑같았어요. 그러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말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또 입술과 하나님, 모든 행동의 삶의 현장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참과자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딱 하고. 어, 하나님께 다 기다려 하나님 나의 입술에 다 이렇게 하고 내가 운전을 하고 이제 완, 운전을 딱 하고 오는데 갑자기 어, 차가 배터리가 나갔다고 빨리 좀와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와갖고 제가 이거 막 운전하는데 차가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어, 빨리 가야 돼, 왜 이렇게 막히지, 막히지? 그런데 길이 이제 내가 갈수 있는 길에 속도를 좀 밟을 수 있게 딱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덤프 트럭이 2 차선에서 있다가 내 차선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깜빡이를. 그런데 제가 빵 누르면 되는데. 빵 누르질 않고 들어지 말라니까 들어지 말라니까. 에이씨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열심히 하는 때 기도를 했는데 빵빵하면 크락션 누를 때 미안할 것 같아서 크락션은 못 누르고 이렇게 들어지 말라니까 들어지 말라고요. 이건 제가 저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문 이렇게 열지도 않고 닫고 들어지 말라니까 들어지 아, 말라니까요. 에이씨 이미 들어오니까 제가 분명 아버지 저는.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열매에서 저분을 축복해야 되는데, A씨가 나오고 용서하여 주 없어서. 제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확 들어오면 너무 무섭잖아요.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제가 제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뭐 CD 같죠. 근데 CD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띠리이리라 그래요. 어, 뜰뜰이, 어, 뜰뜰이, 막 이렇게 나와요. 뜰뜰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듣고나 아니냐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능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의 말도 제어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어, 자 12장 1 8절을 보면,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현은 양약과 같으니라. 고 하였고요. 또 잠언 1 5장 사전에는 어, 올량한 혀는 곧 생명 나무라도 폐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을 비롯하여서 사마리아 땅까지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와 또 우리 불신자들 앞에서 믿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몇 가지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슬픔과 시기와 분노와 혈기의 짜증과 온수 맺는 일들 속에서 내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해야 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맺는 이 성냥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크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열매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생명이 맺어지고 또그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과 제자가 되리라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삶의 현장에서 늘 쓰는 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죠? 아닌가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네.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죠?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 하셔도 중층할 생각과 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 그래인지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부르짖고 고백하는구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영광 이 영광이란 이 단어의 의미를 더 사전적으로 더 알고 싶어 가지고 네이버 오빠에게. 이렇게 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탁 보냈는데 영광 쳤더니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 영광 가볼 만한 곳 영광 맛집 영광 철벌리 5월 축제 등등등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웃었어요 한참 좀 웃었는데 단어는 똑같은 영광인데 제가 생각하는 영광과 이 네이버 오빠가 가르쳐준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도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백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받으시는 영광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인소울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우리, 우리는 믿음의 성숙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군요.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내 남편의 사업이 잘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내가 건강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도 잘되어지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잘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자녀가 지방대로 들어가고 삼수도 할 수도 있고 사수도 하고. 내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잘 나가던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빛 가린다. 하나님의 빛 가린다. 라고 나의 기준의 틀 단정 짓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립니까? 하나님의 영광. 저희 엄마도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 하나 옆에 영광을 빛깔인다 결혼식장을 못 가겠어. 딸들이 결혼 하셨습니까? 아, 예. 아주 주께서 아직그 신랑감을 안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이제 10년, 20년만 듣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장 가서 사람들 누가 물어볼까봐 고개를 휙 돌리고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제 제 동생이 몸이 좀 아팠었어요. 근데 암이 이제 이게 걸렸다가 지금 다 나았는데 병원을 가시면서도 옛날 분이라서 옛날 분이라서 하하님 영광을 가려 아 어쩌다 이렇게 어잘 돼야 되는데 더 생긴 건 암이고 뭐 이렇게 돼서 아우 빛 가린다 아버지 빛 가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으로서 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사나으나다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절도하게 없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시집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오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질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왜 불신앙하느냐? 막 이러면서 <laughs>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 우리 저희 엄마가 그때부터는 빛깔이나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준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전혀 영광을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재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바로 영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 그리고 내 남편, 불신자들과 가족들과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 중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셨습니까? 하실 때 예원교회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해서 거기에 감동 입으셔서 우리 예원교회에 등록하셨다고 어, 이런, 이런 말을 제가 사기자한테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소문이 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참된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된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잘못 각인된 예틀을 깨뜨리고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늘 주님과 함께 24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개개인을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수 없어서 막막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내어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 한번 섰을 때 그랬냐 겠죠?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아니라 십퍼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살아서도 이렇게 내가 더 긴장되어지면서 더 깨어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퍼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영원에 살리는데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천 말승과 이삼칠 나라 살리는 열매를 맺는 이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